자, 이제 수능까지는 3일이 남았다고 어,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는요, 이 과학중점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 매년 이렇게 학생들이 다양한 그 과학 활동도 하고 어또 그러다 보면 이제 선생님들도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중에 매년 하는 행사 중에 선생님이 꼭 이렇게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창의적 도미노 쌓기 게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선생님 학교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나올 텐데요. 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도미노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블럭이죠?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선생님도 학생들하고 이렇게 그 블럭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요. 어, 사실은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는데요. 허무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게 언제냐면요. 마지막에 작품이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누구 한 사람이 도미노 하나를 잘못 건드려서 이게 쓰러지게 되면, 그것이 순식간에 몇 시간 동안 싸워왔던 것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싸워왔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그 수능 시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해 온 도미노 하나하나가 이제 거의 다 쌓여져 있습니다. 몇 개만 이렇게 잘 쌓아 놓으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쌓아 왔던 것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금부터는 바로 뭐냐 실수를 줄여야 된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물론 시험장 안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도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여러분들 사소한 거지만 반드시 챙겨서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편안한 마음에서 시험을 치러야지 만약에 뭐 준비물 하나라도 빠뜨렸다든지 이렇게 되면. 벌써 그때부터는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짚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제 한 3일 동안은요. 여러분들 평상시와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겠지만은 에, 내일부터는 등교를 에, 수능 에, 선생님이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8시 10분에 1교시 이제 에, 그 감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8시 20분에 교실에 들어가거든요. 수험생들은 8시 10분까지는 무조건 수험장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 그래서 그 시간에 가까이 가지 말고 8시 30분까지 선생님이 입시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죠. 그래서 한 3, 40분 정도는 조금 이제 숨도 고르고 조금 여유도 갖고 어, 필기도구도 이렇게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지 예,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 학교를 8시 30분에 마치 수험장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8시 30분쯤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8시 10분에는 이제 감독 선생님들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8시 20분에 감독 선생님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8시 40분이 되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8시 40분쯤 되면, 은 아, 1교시 시험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고그 시간에는 여러분들 국어 영역 있죠. 1교시 시험. 그 국어 영역 문제지를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잘 지금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7시 30분까지 등교하고, 8시 10분쯤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리고 나서 8시 40분에 실제로 국어 영역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문제지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시험 당일날인데요. 시험 당일날은 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게 수험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증명서도 이제 가지고 가야 될 테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는 거니까 또 필요한 어떤 그그 동안에 정리해뒀던 노트라든지. 또 필기 도구는 뭐 시험장에서 사실은 줍니다 샤프라든지 또는 컴퓨터형 사인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고 또 수정 테이프도 시험 신을 별로 다섯 개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뭐 시험을 풀다가 뭐 잘못됐다 그러면은 어, 답을 정정한 다음에 손을 들면은 수정 테이프를 주는데 사실은 그런 시간도 사실 아깝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정 테이프를 직접 준비해서 가지고 가면 조금 시간을 더 절약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초콜릿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몇개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이그 당을 좀 이렇게 보충을 해주면 뇌가 이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몇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챙겨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도 해보고 도시락도 사실은 가지고 가는 학생들이 있죠. 어본인의 이제 어떤 그 식성에 맞게끔 이렇게 준비된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데 에 저는 이제 실제로 가서 도시락을 평상시에 먹던 것의 한80% 정도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먹으면은 어이 뇌가 이그 이 대사 활동에 집중하지 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활동, 사고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또이 식곤증도 느끼게 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해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8시 10분까지 딱 입시를 하게 되면요. 심호흡을 좀 크게 하면서요.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제 꾸준히 준비해왔던 생각, 또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시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면은 그건 한도 끝도 없이 걱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1교시 시험은 내가 이렇게 치를 거고 2교시는 이렇게 치를 거고 그런 자기만의 어떤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나서 또 긴장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리한 노트 있죠. 어, 그동안에 이제 노트도 그래요. 사실은 시험장에 가지고 가는 노트는 에, 선생님 생각엔 그랬으면 좋겠어요. 6월 달에 봤던 그 모의평가 있죠. 9월 달에 봤던 모의평가. 이 모의평가에서 본인이 틀렸던 문제 있죠. 오답을 냈던 문제들, 그 오답 문제에 대한 풀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유형, 신유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언급됐던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음, 그런 그 자료들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아침에 가지고 가서 가볍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넘겨보면서요.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은좀 불안이 엄습해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꼭 여러분들이 챙겨서 시험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재의 말이 나왔으니까요. 시험이 1교시에 끝나고 또 이제 2교시 수학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시험장에서도 선생님이 보면요 이렇게 학생들끼리 서로 아는 학생들은 1교시 국어영역에 답이 뭐냐 뭐 나는 이렇게 썼는데 넌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하면요 답을 맞춰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 절대로 선생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맞았으면 좋겠지만 또 틀렸으면 상당히 좀 그것이 본인의 어떤 그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답은 맞춰보지 말고 쉬는 시간이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잖아요. 충분히 화장실 갔다 오고도 여유가 있는 시간이니까. 어, 좀 이렇게 가볍게 뭐 사탕을 하나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에, 정리해왔던 노트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 어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들 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또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꼭 당부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그 수능 시험 날에 보면은요. 늦어가지고, 늦어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수험생들이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이, 그, 들어가야 될 8시 10분까지 이렇게 못 가서 차량 정체 때문에 이렇게, 에, 들어가질 못하고, 뭐, 그 경찰 오토파일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막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렇게 늦게 들어가게 되면요, 어, 본인이 불안해진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이동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뭐 부모님들께서도 아이가 이제 시험을 편안하게 치르도록 뭐그 차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은 누구나가 다 갖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장 앞으로 몰리다 보면은 차량 정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출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능 당일날 이제 여러분들이 최적의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체크해야 될 부분을 선생님이 화면을 보면서 하나 하나 짚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수험표, 신분증. 이건 뭐 너무 너무 중요한 거죠. 수험표는 이제 내일 모레 예비 소집 때 이렇게 이제 다 나눠줄 거고요. 어, 신분증 있죠. 어, 신분증이라고 얘기하면은 대개 이제 주민등록증 또는 어, 뭐 여권도 됩니다. 어, 그리고 뭐 청소년증도 돼요. 학생증도 되는데 이 학생증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하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 요고 그 다음에 주소가 쓰여진 다음에 학교 교장 선생님의 직인이 있으면 이것도 신분증으로 유효합니다. 만약에 혹시 신분증을 빠뜨리고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를 빠뜨리고 가느냐면은 이 수험표 빠뜨리고 오는 학생이 더러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요. 미리 수험표에 붙어 있는 사진 있죠. 그 사진을 하나를 준비해 놓으세요. 그 사진하고 사진만 있으면은 수험표가 없어도 이 입시 본부에 가면 해당 학교 입시 본부에 가면은 가수험표를 발부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시험 보기 전날 수요일날 전, 전날에 본인이 입고 갈 옷에 또는 가방에 하나하나 하나 사실은 챙겨 놔야지요. 이게 예.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챙기겠다. 이렇게 하다가 서두르다 보면 이게 까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챙겨 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계를 이렇게 손목에 차고 가야 시간을 보면서 이제 조절을 할수 있잖아요. 문제 풀면서요. 근데 시계는 반드시 시침하고 분침 요것만 나타나 있는. 아날로그 시계에 하나에서만 가능합니다. 무슨 뭐 숫자로 돼 있다든지 또는 어떤 그뭐그그 뭐그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전자 시계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꼭 챙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험 날 아침에는 조금 일찍 이렇게 출발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핵심 정리돼 있는 노트, 핵심 노트 이런 거요. 그런 노트 꼭 챙기시고요. 쉬는 시간에 이걸 가볍게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옷 차림은 선생님이 갈 때까지는 좀 두껍게 보온을 하고 가서는 걸어놓 그 벗고서 얇은 옷을 여러 겹껴 입어서 몸이 좀 시원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뇌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초콜릿이라든지 사탕 이런 것들을 좀몇개 준비해 보고요. 점심은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서 80% 정도의 양만 준비해라. 그다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칫솔 치약을 꼭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양치질을 좀 하면은 기분이 상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여러분들 챙기고요. 그다음에 이 청심환이라든지 이런 약품들을 가지고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긴장 때문에 그러는 건데.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상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수험번호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모의고사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 내가 시험을 치르다가 수험번호 숫자를 하나 잘못 쓰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학생들 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걱정을 다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실제 수능시험장에서는 이 감독관 선생님들이 학생의 수험번호하고 이름하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다 확인한 다음에 감독관 확인란에 날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나수험부로 잘못 쓰면 이거 0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쉬는 시간에는 그 너무 교실에만 앉아 있지 말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좀 복도도 나가서 이렇게 가벼운 스트레칭도 하고 어, 이렇게 이제 신선한 공기도 쐬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미루어 놨다가, 아는 문제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뒤에서 이렇게 풀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 텐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야, 이거 난 큰일 났다. 이거 시험 못 보겠는데 이러지 말고요. 어려운 문제는 내가 어려운 부분은 다른 친구들도 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을 그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마쳤으면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오면은 빨리 가채점을 해야 돼요. 수능 끝났으니까 이제 난 자유다 해방이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가채점을 빨리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적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도 빨리 알아야 여러분들이 다음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 이제 요즘은 이제 워낙 그 정보화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뭐그 시험이 끝날 때마다 이제 답안이 공개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능이 다 끝나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뒤에는 이제 사교육기관 같은 데서 어 이제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 이제 등급이 예측하는 등급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뜨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차이나고 그러지는 않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신뢰성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가채점을 했는데 성적이 내가 시험을 치른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수능을 잘 치렀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면요. 어. 이렇게 되면 난 정시로도 좋은 대학에 잘갈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면접이라든지 아니면은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에 이미 넣어둔 상태라면은 이런 부분들은 가면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내 성적 가지고도 충분히 정시에 더 좋은 대학 갈수 있는데 굳이 수시에 면접이나 논술에 갈 필요가 없다 이런 거는 이제 가지 말아야 되겠지요. 대신 정시에는 내신이 반영될 텐데. 3 학년 2 학기 성적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개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교별로 기말고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 기말고사 준비를 잘해서 내신을 마지막까지 잘 따는 게+ 그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능 시험을 잘못 치렀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학생의 경우라면은요 이때는 이제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면 면접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수시에 지원했던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물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있을 텐데, 아,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한두 문제 차이로 지금 못 맞춘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 실제로 수능 성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등급을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치러지는 내신 성적보다는 이 논술이나 면접 같은 그 기출 문제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더 신경을 써서 더 준비를 해서 수시에서 결과를 낼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실은 이제 선생님은 우리 특별히 이제 오늘 또 이렇게 그 용기를 드리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본의 아니게. 작년에 실패하고 또 재작년에 실패해서 재수 또 삼수의 길로 이렇게 들어선 학생들도 있겠지요. 그동안 참 어렵고 힘들게 그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학원을 가다 보면은 마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마치 죄인 취급하는 것 마냥 이렇게 참 심적 부담을 가지고 오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준비해 오고 했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 심정 충분히 이해 됩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은 다만, 그러나 어, 한 번, 두번 이렇게 이미 수능이라는 시험을 경험해 본그 음, 어, 이력이 있잖아요. 경험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큰 재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 한자 중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면은 병아리가 아래에서 깨어나오기 위해서는. 밖에서 어미닭이 쪼아줘야 되지만 안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쪼아야 빨리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는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을 밖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수능날은. 이제 그 시험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이팅 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 선생님이 읽었던 책 중에 이 데미안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타파해야 한다. 새는 신에계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삭스다.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에서 깨고 나와야 된다. 그것은 본인, 결국 본인밖에는 할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강의를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마무리는 선생님이 오늘 아까 이제 희망가라는 시를 낭송을 해드렸는데요. 선생님이 쓴시 가운데 오늘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낭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11월 16일이 정말 오늘 그 오늘이 여러분들의 펄펄 끓는 오늘이 돼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히는 오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시를 낭독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낭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신이 아닌 이상 삶은 언제나 시행착오를 전제로 한 가정의 연속 일 따름 한번 빗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후회가 가슴을 치고 그 파동으로 눈앞이 흔들리고 몸뚱이가 요동을 쳐도 종국에는 모든 것을 비우고 강렬한 여백으로 살아남아 끈질기게 일어서고야 많은 오늘이 펄펄 끌어오르고 있다. 자, 이런 시인데요. 자,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쭉 수능 3위를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한, 그 길로 가기 위한 로드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수능 시험 날 당일에 여러분들의 그 끌어오르는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고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선생님은 아주 자신합니다. 특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오늘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염두에 져서 앞으로 3일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서 점수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